꿀잠 자리. 잠자리. 잠자리. 아니,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, 네. 진짜 어떨 때는 한 10시간 자고 일어났는데도, 아,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불편하다. 네. 목이 뻣뻣해서 잠을 못 자겠다. 네.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럴 때 원인이 베개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, 바로 이 꿀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. 네. 꿀잠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럼요. 네. 네, 꿀잠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뭐 베개는 사실 1cm만 달라져도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예, 실제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몸이 불편하다. 예,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이 베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실제 이제 내 몸, 특히 체형하고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면 온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뭐 불면증, 손발저림, 어깨 통증, 소화불량, 심지어 이제 치매, 뇌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. 사실 이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고 나서 뭔가 몸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이제 베개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맞아요. 또 저희 환자들 보면 여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담이 왔다.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국내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3,500명 중에 84%가 그렇다. 자고 일어나면 난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불편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. 베개만 바꿨더니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가 지금 침실인지 스튜디오인지 아니, 저기 베개 보세요. 네. 앞에 침대 깔려있고 네. 저 옆에 베개들 잔뜩 쌓여있고 막 이래요. 네. 네. 자,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네. 재용 MC가 또 베개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. 이거는 네. 뭐예요? 이게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고 매진 임박입니다. 요거 요거 여기 안에 뭐가 단단한 게 들어있어요. 아, 이게 목침베개? 네,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목에다가 요 정도 딱 대고. 네. 이런 좋죠. 좀 딱딱한 베개인데. 벌써 잠을라고 그러네. 평소에 그런 걸 자주 베세요? 네네. 사실 너무 높고 좀 딱딱한 베개는. 이 뇌혈관 질환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네. 뇌혈관 질환. 네, 네. 이 뇌에 자는 동안에도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네. 또 뇌척수액의 흐름에도 이 목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는데요. 특히 너무 과도하게 높은 베개는 경추 뒤쪽에 있는 이 혈관들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많아서 혈액 순환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요. 이 뇌압 상승이나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침대에 베개가 4개 이상이 있어요. 잠을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베개 자다가 아 요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베개 자고 아니면 이렇게 좀 걸쳐 자고 그래서 음식 고르듯이 제가 베개도 이렇게 골라 자거든요. 이건 괜찮나요, 선생님? 네, 실제로 제가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진료해 보면 대개 베개가 20개 이상. 우와. 이분들이 이제 뭔가 불편함, 잠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베개를 바꾸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느 베개도 잘 안 맞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높이의 베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오늘 베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걸 왜 가지고 이게? 아니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. 뭐 캠핑 가셨을 때 두루마리 해줄 베고 자는 분들 계시고 또 최근에는요 목주름 없는 미녀분들의 비법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베고 주무시면 목주름이 없다. 그래서 미용을 위해서 이런 두루마리 휴지를 베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베고 자다 똑 떨어질 것 같고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괜찮은 이런 거예요? 키친타월이나 또 두루마리 휴지는 쿠션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네. 이 베고 있으면 납작하게 눌리게 되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걸리니까 이 목 뒤쪽에 있는 후두신경들도 눌릴 수 있고 잘 때 저리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높은 베개도 한 2, 30분 정도 이렇게 지압하는 용도이지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베고 있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. 실제로 이 우리 베개를 선택할 때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좀 곤란합니다. 특히 이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 뒤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에 이제 그 경추의 C자 굴곡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.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베개가 너무 높다면 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. 그렇다 보면 이제 경추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도 좀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야지. 목 주변 근육에 이제 긴장이 떨어지면서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.